여기는 국제축제 금강이산. 구독과 좋아요 꾹꾹. 네, 저희 어디 가고 있는 거죠? 알면서요 물어봐요. 우리 야외론들이 모르잖아요. 아, 오늘 회사님 일상은요 정말 특별한 비빔면을 먹어볼 겁니다. 오! 비빔면? 비빔국수? 네. 비빔국수다, 비빔국수. 네,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가는 김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주로 파주에서 촬영을 자주 하는데 네. 이곳에서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비빔국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는데 근데 정말 특별한 비빔국수입니다. 왜냐면은 정말 특별한 곳에서 팔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바로 말하기. 바로? 썸네일 다 나갔을 텐데. 아 맞네. 썸네일 나갔네. 아니 근데 이곳이 놀이터 리뷰 있잖아. 네. 북한이랑 제일 가까운 놀이터. 네. 거기 찍었던 데거든요. 이 비빔국수는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파는 비빔국수입니다. 특별하다. 포장이. 아 진짜. 어떻게든 이 영상을 계속 포장을 시켜보려고. 아 진짜 북한에서 가장 가까이서 파는 비빔국수인데 너무 맛있어요. 없던 입맛도 살려주네. 어 맞지? 얼마나 맛있으면 우리가 또 가겠어 이렇게. 오늘 먹방 기대해주세요. 야하. 네, 파주 임시가 평화 곤돌라가 있는 평화누리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 완전 북한이 완전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민통선이에요. 바로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민간인은 못 가는 거야. 근데 여기를 국수를 먹으러 왔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평화누리공원에 왔다 와서 특별한 그런 메시지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비빔국수가 여기 있어서 먹어 드셔보시죠. 진짜 근데 진짜 맛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저 화장실 갈래요. 아 야하. 파주가 거북선이 가장 먼저 등장한 장소래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보다 180년 먼저 등장을 했대. 파주에서 100년이 넘게 개량이 돼서 임진왜란에서 활약을 했나 봐. 거북선이. 오,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식을 또 전해드리는 회사 일상입니다. 뭐, 무슨 100년 전통의, 50년 전통의 그런 국수집 아니고 그냥 프랜차이즈 국수집인데 난 여기가 너무 맛있더라고. 북한이 앞이라서 긴장한 것 같습니다. 비빔국수 먹으러 DMZ 오는 사람도 있을까? 지금 영어 들리세요? 외국인 분들도 오시는 맛집입니다. 이거 먹어. 잘라 먹고 싶으면 이렇게 반 잘리거든. 알아서 야채랑 한번 해. 아,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더 맛있어. 그래서 우리 둘이 좀 이런 거 하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해서 결혼님을 데려왔잖아. 우리가 약간 좀 호들갑인 거 해서. 그러니까 형님 먹어봐. 진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먹어. 어 진짜 처음에 닫자마자 인정해. 인정해. 드라이브에서 올만하지. 다들 오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먼데니까 이건 보러 오세요라고 하니 저희가 좀 무책임하고. 그치. 여기 어차피 관광지잖아. 오신 김에 뭐 먹을 거 고민되면 한번 우리 마음을 듣고 먹어봐도 좋죠. 아니 그런 거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생각나가지고 아침에 둘 다 오늘 이거 먹으러 갈래? 해서 좀 온 거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나는 둘만 맛있다 할까봐. 그니까 밸런스가 엄청 좋아요. 진짜 너무 새콤하지 않고 너무 달콤하냐고. 극찬이야 극찬. 와 야하. 근데 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먹으러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온 김에 왔다 놀러 왔다 그러면 뭐 추천. 진짜 네, 추천. 근데 여기 올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저 옆에 공원 있거든. 진짜 좋아 공원. 걸어볼래? 가자. 바이킹도 해요. 바이킹 타러 오세요. 아니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놀이공원. 응. 파종보드도 아니고요. 아 토끼들 진짜 재밌겠다. 맞지? 토끼 되겠죠? 이런 것도 재밌겠다. 만약에 해란 남매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간다며. 따라하지 마시라요. 에이미 동우 어디서 미제 이름을 쓰나? 금정 금정 아이돌이라요? 아이돌? 동호 무슨 꿈이 돌이냐 말이야. 이런데 오면 잊고 있어. 잊고 있다가 딱 아 맞다 우리나라 중당국까지 진짜. 사실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군인 아저씨들 보고 나 군대 가기 전에 통일에 군대 안 가겠지. 요즘 친구들도 그런 생각 하겠죠? 다원이 좋잖아. 어, 나 20살 때까지는 통일에서 군대 안 가겠지. 아. 근데 다원님 꿈 여군이었잖아. 중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 아니 이렇게 하고 이 레파토리 하셔. 그 말을 안 좋아하더라. 이 여태까지 하셔. 보여줘 보여줘. 아 뭘 보여줘. 아 여보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 아니 여군이었던 적이 없는데 뭘 보여줘. 너 여군이었잖아 꿈 장래희망. 그러니까 뭘 보여줘 뭘. 장래희망 여군이었다고 보여주라고. 그걸 어떻게 보여줘.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원 투 쓰리 큐. 아 똥꼬 아파. 똥꼬 됐을까? 뭐였었나봐. 이제 이번 주말에 하나봐요. 아, 보니까 바베큐 뭐 어쩌죠 되게. 그래? 파주에서 파티를 하는데 나를 안 불렀다고? 아~ 널 왜 불러? 아니 너 와야겠어. 바베큐면은 네가 바베큐 역할로 와야지. 통화 누리고 나서 통화롭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어? 이제 공원. 여기 공원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오면 여기 연날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 주말에 사람 진짜 많은데 평일에 오니까 너무 여유롭고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파주가 북한이랑 진짜 가깝잖아요. 네. 근데 이런 평화를 내가 누리는 이유를 내가 생각해봤거든? 네. 우리 군인분들이다. 우리가 비빔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군인분들 덕분이야. 근데 그 군인분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가훈아 너와 군대를 가는 날이 왔구나. 네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전날까지 질질 짰는데 그래서 가보면 정말 자부심이 네 안에 가득 차서 진정한 남자로 네. 거듭날 것이다. 나라를 잘 지켜다오. 자 그러면 여군 지망생이었던 자 마지막으로 파주로 이행시하면서 마무리합시다. 파 주말에 오기 좋은 곳 파주로 오세요. 파 저기요 저기요 파파 저기요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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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에서 먹은 비빔면. 주. 좋아요. 와! 우리가 샀으니까 좋은 거지.